충남도가 고품질 쌀 생산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우수 경영 단지 육성에 나섭니다. 도는 소규모 영농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고품질 쌀 생산에 적합한 농업 경영체를 육성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 이에 도는 육성 사업 대상자를 2월 20일까지 신청받기로 했으며, 지원 대상에 선정된 경영 단지에는 규모별로 최소 1천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.